가수 유빈과 테니스 국가대표 권순우가 공개열에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빈은 최근 권순우와 SNS 언팔로우와 함께 같이 찍은 커플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앞서 권순우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경기서 세계 636위 카시디트 3레즈에게 1대2로 패배했다. 패배 후 권순우의 매너가 논란이 됐다. 권순우는 경기가 끝난 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라켓을 코트에 내리쳤다. 이후 분이 안 풀린 듯 의자에 두 차례 더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권순우는 3레즈 선수가 악수를 청했음에도 눈길도 주지 않고 코트를 벗어났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매너 논란 때문인가? 왜 헤어졌지? 사과문에도 좋아요까지 눌렀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